꾸준히 진화하고 있는 청소 장비. 이러한 변화는 한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디젤 엔진에서 발생되는 내연이나 미세먼지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을 해치는 청소 장비는 이제 안녕! 청소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이용해서 충전식으로 동작하는 전동 청소차가 출시가 됐습니다. 전기 충전식으로 연료비는 줄이고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친환경 청소차. 그 차량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도로가 넓은 곳만 청소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골목길도 청소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과거 차량 대비해서 소음이 두 배 정도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민원이 빗발칠 만큼 엄청난 소음을 내며 거리를 누볐던 기존의 대형 청소차와는 달리 이제는 좁은 길 청소에 용이하고 크기와 소음도 줄인 청소차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사진 길을 올라가는 등판 능력까지 갖췄는데요. 청소차를 보급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기존의 청소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었는데요. 왁스 바닥을 새로 깔려고 하면 박리제라고 부르는 화학약품을 바닥에 뿌려놓고 걷어내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현재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화학 제품을 써서 바닥을 갈아내는 박리 작업의 경우 시간과 비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타개할 방법이 고안됐습니다. 그 노후된 왁스를 곱게 갈아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그 박리제 없이 박리가 가능한 것이죠. 박리제 없이도 박리가 가능해진 이유는 박리 작업과 세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오비탈 기술 덕분인데요. 복잡한 박리 작업을 한 단계로 줄여 각종 인건비와 소모품 비용을 절감하고 공기 오염까지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 결과 화학약품 없이도 청소가 쉬워졌는데요. 어떻게 화학약품 없이 청소가 가능할까? 그 비밀은 이 물에 있었습니다. 세제를 쓰게 되면 그 이제 물이 마르고 나면 이제 그 세제 성분들이 공기 중을 떠다니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다니게 되니까. 그런데 세제를 쓰지 않으면 그 물이 완전히 마르고 나서도 더 이상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는 화학 세제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잔류하는 화학 세제 대신 전기를 이용해 만든 세제라는 건데요. 물 속에 떠다니는 이 미세한 거품이 청소를 도와주는 나노 버블입니다. 또 다른 말로 EC워터라 불리는 이 물은 강한 전기작용을 통해 생성되는데요. 생성된 나노버블이 오염물을 흡착하고 오수로 배출되는 원리입니다. 즉, 수돗물만으로 중성세제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데요. 이 세제는 물 사용량의 66%를 줄여 환경은 물론 사용자의 안정성까지 높였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배터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이고요. 기존에 있는 납산 배터리는 증류수를 보충을 해야 되고 증류수를 보충을 하다 보면 용액이 넘치면 부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 배터리는 증류수를 보충하지 않아도 되고 기본 납산 배터리보다 3배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사용으로 교체 시기가 줄고 유지 비용은 절약하는 등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부품의 재고를 관리하고 매뉴얼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업체. 지금의 위치에 오르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친환경 솔루션을 만들어서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스템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